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우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랜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두 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두 배! 토핑 킹! 와, 맛도 두 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전주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통합진보당 소속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서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선관위는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 직에서 퇴직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192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여기서 말하는 해산이 자진 해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서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보수단체가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을 했네요. 네. 그런데 이 단체의 상임위원장들이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네. 조사위원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보수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 등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단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와 공동위원장인 차규환 변호사는 얼마 전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참사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고영주 변호사의 경우에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불임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습니다. 차 변호사의 경우는 극우단체인 일베 게시물을 퍼나르는 한편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바 있어서 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즉각 수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역시 땅콩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사 임원들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상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대한항공 여모 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서울서부지검은 네. 조 씨의 측근이 여모 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그동안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그리고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나 결과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조 씨는 이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증거 인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증거 인멸 상황을 보고받기만 해도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네. 소관부처가 아니 국토교통부죠. 네. 서수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현아 전 부사장 조사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네요. 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네. 몰린 것 같습니다. 서승환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별자치감사로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의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에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임원을 동석시킨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사과하고 시인했습니다. 네. 지난해 아주 사장 최장의 철도 파업이 있었죠. 네. 네, 그때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의 김명환 전 위원장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말 사상 최장 기간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함께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설명은 이런 겁니다. 지난 2013년 철도 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산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파업은 업무 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 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 개편에 이어서 내년에는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개혁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는 사학연금 그리고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내년 경제정책을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해서 금융의 역동성 제고 그리고 교육개혁과 임대주택 활성화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또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서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이른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 성추행한 혐의.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상습 강제추행죄죠. 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대학교의 수리과학부 K교수. 네. 구속 기소됐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지난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서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K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최초 피해자로 알려진 다른 학교 출신 인턴과 함께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다고 합니다. K교수는 대부분 학교 바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지어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한차 차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 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사회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요? 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 등 10개 나라가 공식 안건 상정을 요구한 상태라 안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게 되면 최소 3년간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서 네.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 도출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려주시죠. 북한의 해커 부대 병력이 최고 3천 명에 달하고 능력은 세계 3위권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인민일보 자미지 환구시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는데요. 네. 북한이 경찰총국 산하의 병력 1,7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해커 전문 121 부대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런 인터넷 전력은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북한 해커들은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내 조직에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네. 부대 자령부는 평양시내 호화 호텔로 위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정보기술 잡지인 IT시대주간도 이 공격 능력이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수술 중인 의료진이 단체로 셀카 사진을 찍은 사실이 폭로가 돼서 아주 파문이 크군요. 네, 꽤 큽니다. 어제 네티즌 한 명이 웨이보에 수술 중 셀카라는 제목과 함께 올린 사진 5장 때문인데요. 네. 중국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대를 둘러싸고 수술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은 산시성 시안시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네. 병원 관계자가 찍어서 외부에 알린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시안시 당국은 조사 결과 해당 사진들은 지난 8월 수술실 이전을 앞두고 마지막 수술을 기념해서 촬영된 것이라고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당국은 수술을 집도한 부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와 당사자들에게 각각 면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의료 사고로 시끄러운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있는 얘기인데요. 예.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이 숨진 데 이어서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도 숨진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군마대학병원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복강경 수술을 받았던 92명의 환자 가운데 8명이 수술 후 4개월 이내 숨져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요. 네. 일본 언론들은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지난 2009년부터 올 여름까지 84명에 대해 간 개복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폐혈증이나 간 기능 부전 등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아. 요미우리 신문은 이 집도의가 한 개복 수술 사망률이 11.9%에 달해서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예, 대담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과 실망이 아주 큽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게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명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뭐 그냥 요새 잘 지내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뭐 놀다 씻다 그러고 지냅니다. 놀다 씻다. 교회는요? 교회 지난주간에 은퇴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은퇴 연세가 아직 안 되셨는데. 안 됐죠. 근데 너무 하도 오래 해가지고 네. 미안해서 그냥. 한 2년 앞두고 은퇴하신 네, 것으로 기억합니다. 2, 3년 은퇴. 2, 3년. 네. 그렇게 네. 일찍 은퇴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뭐, 하도 오래 해서요.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또 뭐, 네. 목사 노릇 변변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오래 하는 것도 미안하고. 네. 그래 은퇴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놀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 봤는데. 아, 네, 아닙니다. 네. 놀고, 그렇게 놀고 싶으세요? 아, 놀고 싶네. 아, 예. 지난해에는 지리산에서 지내신 거로. 예, 뭐, 그러니까. 지리산 자주 있었죠. 아, 예. 이제 뭐, 세월이 그렇게 한가하게 있게 못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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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불러내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그냥 그 교회는 은퇴를 하시고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시고 뭐 취직 자리 찾는 중입니다. 취직 일자리 찾는 중입니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근데 무슨 그 저 취직 자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예. 네. 일반적인 건 아닌데. 나이가 많기도 하고 네. 뭐 저 같은 사람 어디서 데려가겠습니까? 아, 무슨 네. 말씀이신데요. 네. 네. 아, 하여튼 그 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별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뭐 은퇴라는 건 결국은 뭐 놀라는 건데요. 씨라는 네. 건데 이제 네. 뭐 목회만 이제 집중적으로 안 하신다는 네, 의미이시고. 그렇듯이죠.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최대 정치 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임병진 목사님은 안 모실 수가 없는 것이 왜냐면 한때 한나라당이죠. 네. 새누리당 전신에 네. 그 윤리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개혁 얘기를 하면 안 모실 수가 없죠. 근데 네. 그 당시에 그 저 한나라당이 윤리위원장을 왜 맡으셨어요? 하도 오락에서 하도 갔는데 잘못 간 것 같아요. 잘못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네.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거기 갔죠. 거기를 뭐 왜 가야 되는지 네. 갔어야 되는지 네. 지금 생각해도 참 이 바보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했죠. 아니, 네. 그때는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좀 마음 놓고 하셨나요? 네. 야, 그때는 뭐 제가 네. 마음대로 마음 놓고 뭐 네. 작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그때는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렇죠. 전 뭐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네. 뭐 그런데 정치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준비가 덜 됐어요. 아, 노무현 네. 대통령이? 네. 아하.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무슨 계획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뭐 다 경험했지만 이게 운동하듯이 정치를 그러니까 네. 옛날 운동권식 그런 예, 운동권식 정치를 하니까. 예. 그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안 됐지만 예. 깜짝깜짝 놀랄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뭐 너무 간 떨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네, 네. 약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별로 뭐 인연도 없는 네. 예? 한나라당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뭐 하여튼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분 잘 아시는데 근데 이제 한나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맡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저보고 뭐 변절자라고 그랬죠. 아니,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식은 아니지만 아, 네. 뭐 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다. 뭐 뜻하시는 그러니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기 네. 그때 한나라당이 어떻든 그 뭐 그때 야당이었지만은 네. 굉장히 중요한 정치 주체 네. 아닙니까? 네. 아, 그렇죠. 또 집권 가능성도 있었던 그런 정당이고 그러니까 그때 차떼기 당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런 모습으로 집권을 하면 안 된다. 네. 또 이런 모습으로 야당으로 있어도 안 된다.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한번 좀 개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갔는데요. 네. 그게 그렇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계획이 잘 안 되던가요? 예. 그러나 뭐 저는 뭐 제가 있는 동안에는 네. 뭐 소신껏 했고 많은 벽에 부딪히긴 했지만은요. 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이거 뭐 정말로 뭐 하루 강아지 버무서운 줄 모르고 정치권에 달라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나 뭐 그런 면에서라도 뭐 저는 상당한 그런 보람을 느끼고 뭐 그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때 뭐 아주 워낙 파격적인 말씀들, 네. 폭발력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그냥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그냥 환영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뭐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욕심을 버리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잠시 이렇게 그 한국 정치판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잠깐 윤리위원장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네. 와, 이 사람들 참 정말 잘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뭐, 강 변호사님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십니까? 아니, 지금 지나가는 사람 누굴 네. 붙잡고 물어봐도 네. 오늘의 우리 정치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네.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네. 그거는 네. 뭐 대답이 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해안이 많아요. 우리가 뭐 평생을 그래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애도 쓰고 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뭐다 네. 고생했는데 네.
아, 야, 정말 이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좀 좋은 나라를 보고 마음 편하게 네. 살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지리산 가면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그러면 내가 고생했던 건 이게 뭐냐. 네, 어? 네, 네. 내가 해왔던 일은 도대체 뭐냐라는 네. 그런 자괴심 같은 게 들어서 이게 노후가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즐겁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쓴소리 좀 해 주십사 해서 모셔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가장 이 나라 정치권의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뭐 실망과 이런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네. 여러 분야의 문제가 많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국회를 쳐다봐도 그렇고 뭐 여당을 봐도 그렇고 야당을 봐도 그렇고 뭐 또 언론 뭐 방송하지만 언론을 보더라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또 우리 기업도 이번에 뭐 조현아 사건을 보면서 네. 야, 저거 어떡하나 저거 우리 예? 저게 무슨 어느 특별한 그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저 문제인데 저거 저래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뭐 약간 이런 걱정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나라 전체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나라의 네. 위신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네. 정치의 중심은 이러나 저러나 청와대에 있어요. 청와대. 아, 청와대. 청와대에 있어요. 네. 이 청와대가 바로 되지 않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뭐 여당 사람들도 만나보면 네. 글쎄 뭐 우리들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뭐 청와대가. 네? 아, 자기들 다 안 돼요? 아, 한다고 그래요. 다 한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청와대가. 뭐 청와대가. 또 뭐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저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런 면이 단순하고 명료해서 좋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가 제대로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고 아 숙제가 한 가지니까 그런 한 가지니까 숙제 여러 가지 하면 문제가 되는데 한 가지니까 네. 그럼 우리 청와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네. 청와대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 뭐 역대 정권이 다 그래요. 뭐 이번 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역대 정권에 그런 일이 없었던 때가 없거든요. 네. 뭐 저희들이 경험했던 정권이 다 그렇거든요. 옛날에 뭐 군사정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예? 뭐 문민정부 때도 사실은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엄청난 현직 사건. 대통령일 때 자기 자식을 그렇죠. 감옥에 보내. 그 뭐 DJ 때도 두 사람 둘씩이나 보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노무현 정부는 또 형님 또 동네 형님 또 감옥에 보내.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그 동네 형님 감옥에 가셔야 되고 또 MB 정부 때도 또 형님 감옥에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뭐 혼자이시기도 하고 뭐 또 가족에 대해서는 아웅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무슨 문고리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까? 이러니 이게 저는 뭐 이게 참 복사지만 복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 청와대 터가 잘못됐는가. 네, 네. 풍수지리적으로. 그런 얘기도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알았어요. 뭐 어제 누구 만났는데 네. 저쪽으로 조금 저 삼청동 쪽으로 좀 옮겨졌어야 될 뻔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조금 움직이면 좀 낫나요? 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네. 네.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네. 말씀하신 거는 청와대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친인척, 실세, 무슨 측근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예, 예.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예. 그 제왕적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제 문제는 식물 대통령이 된답니다. 이게 식물 대통령이라고요? 그 임기가 반쯤 지나면은요, 예. 장관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수석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요? 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절반 지나면 예, 대통령 지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그래서 예. 역대 대통령치고 개헌 얘기를 안 해보신 분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긴 다 했죠. 예, 그게 예.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돼서 그렇다.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결국은 통치 수단인 것 같아요.
통치 정치를 하는 이 방법, 정치를 하는 이 통치 수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뭐 대통령 된다는 게 뭐 웬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그런데 들어갔다 하면 이상해져요. 들어갔다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무언가 구조의 문제고 그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시스템의 문제.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 이분이 뭐 우리가 정치를 할 때 한 번 말한 건 꼭 지킨다. 네. 그런 아주 약속과 신뢰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예, 예. 들어가시더니 그게 안 됐잖아요. 예, 예. 아, 그렇지. 무언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그 개개인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라는 걸 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가 왔다. 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네. 그게 뭘까가 이제 궁금하고요. 그거 문꼬리 아니겠습니까? 비서. 그게 문꼬리다. 뭐 문꼬리. 뭐 지금 소소 요즘으로 말하면 문꼬리. 예. 옛날로 말하면 뭐 실세, 비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방문이 있으면 문꼬리는 늘리기 마련인데. 문꼬리만 싹 없앨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 아, 참. 그러니까 뭐 문을 어떻게 청와대 문으로 좀 바꿔보든지. 하여간. 문꼬리 없는 문으로 바꿀까요? 예. 뭔가 이 그 소통의 문제 결국. 소통. 아, 예. 네.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진을 보면 장관들이 세크리터리 아닙니까? 네. 그 참모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 장관들하고 그 분야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중간에 비서가 껴 있지. 네. 그다음에 뭐 수석이라는 또 제도가 있지. 네. 네. 이러니까 이게 뭐 간접적으로 만나게.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대통령께서는 요즘 뭐 장관들을 잘 만나지도 않는다, 독대하지도 않는다. 뭐 역대 장관들이 대통령만 자주 만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장관 하던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던데. 그다음에 뭐 이게 구조 청와대 구조도 네. 비서실은 저쪽 떨어져 있고 어, 뭐 대통령 만나 뵈러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는 자동차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 혼자 계시고 뭐 몇 사람 측근들에게만 둘러싸여 있고 이러니까 뭐 활발한 뭐 미국 대통령 보면은 뭐 불쑥불쑥 비서실장 방에도 들어가고 뭐 비서관 방에 들어가서 네. 책상 위에 걸터 앉아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자리도 꼬고 앉아서 예. 네. 그런데 이 우리는 이 그런 문화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최근에는 저는 누구 한 개인에 대한 대통령 누구 개인에 대한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제 대통령 영향이 그런 그 인의 장막 있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 네. 그런 것들을 돌파하는 그런 능력. 네. 그런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우리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그런 훈련과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불행이 아니었는가.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잠시 쉬셨다가 그러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인천 간선역 근처에서 간선역 근처에서 버려진 가방에 한 노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70에서 80대 정도의 여성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검시 중이고요. 근처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연비 만족도 1위. 12월 한 달. QM3 어메이징 이벤트. 복합연비 리터당 18.5km QM3가 12월 출고 고객 중 한 분께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2014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부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차오르 정렬 2588 2588.
네, YTN 라디오에서 미국 괌 주니어 영어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 기간은 2015년 1월 4일에서 1월 31일까지인데요. 4주간 미국 괌 현지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고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고요.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YTN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진 목사님과 함께 정치개혁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헌재와 선관위의 의원직 박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2303번님께서는 국민이 선택한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 보내셨고요. 7499번님께서는요. 부모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 박탈해야 합니다.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튼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 주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정치 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인명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청와대 그리고 인해 장막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시스템적으로 좀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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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인해 장막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하는 관여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분권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이제 좀 줄이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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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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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대통령의 의지죠. 의지. 대통령이 네.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와. 그런데 이제 과거 정권을 보면 이제 네. 친인척들이었잖아요. 네, 네. 아들이든지 네. 아니면 무슨 뭐 동생이든지 네. 형님이든지 네, 뭐 이렇게 네, 네. 예,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슨 그 같이 활동을 했던 소위 실세, 측근 네, 이런 사람도 네. 많았죠. 비서 뭐. 네. 네. 그런데 뭐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런 그 비서들이잖아요.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식구나 마찬가지라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권력이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사적인 게 되잖아요, 권력이. 네, 네. 권력은 공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그,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니까, 비서도 공적인 사람하고 일을 하는, 그럼 훨씬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려면. 공적인 뭐, 사람? 네. 네. 비서를. 예. 그러니까 아, 뭐. 전에부터 같이 일하던 그런 비서 출신이 아니라. 아, 예. 뭐 식부 같은 사람 말고. 아, 그래서 말고. 예. 공적인 인물들을 예. 비서로 쓸 네. 수 그러니까 있지 않느냐. 그런 사적인 사람, 가까운 사람을 쓰면은 이제 장점도 물론 있겠죠. 편하기도 네. 하고. 편하죠. 뭐 일하기. 마음을 그렇죠. 또 잘하니까 예. 이제 예. 잘 해주고 그러니까 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집권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 그러면 대통령께서 야 그럼 이번에 한번 공적으로 한번 어?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니 네. 이거 뭐 좀 공적으로 한번 좀 어?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청와대를 사신해 보면 어떨까 시스템을 사적 2년을 끊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결국 이제 문고리 3인방 퇴진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한번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과거 정권 얘기 자꾸 하는데 우리 경험이니까요. 예, 예. 그 대통령들이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도 그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네. 자신이 현직 대통령인데.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가져야 그게 자식을 보냈겠습니까. 네, 네. 그래도 그렇게 하고도 사실은 국정동력을 잃었어요. 잃었죠. 네? 해보고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도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이 과거의 정권의 예를 잘 생각을 해서 네. 그보다 더한 결단을 가지고 쇄신을 해야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국정의 동력을 얻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어서 네. 남아있는 3년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치의 중심이 역시 청와대다. 청와대의 네. 변화를 이제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 관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제 야당에 관한 얘기도 좀 해주시는데 우선 이제 여당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저번에 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하셨더군요. 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이거 보수 정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작정하고 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작정은 안 하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라는 게 아시는 대로 네.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권력과 직접 연결이 된 것. 그래서 뭐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이 권력과 연관됐다는 거는 권력이 그러니까 국회면 국회가 예.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거. 아, 당연하죠. 예? 네? 네. 자기들에게 손해나니까 안 하는 거겠지만. 네. 네. 그 제도를 안 만드는 게으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일부러 네, 회피하는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권력의 책임 아닙니까? 네. 또 하나는 걸리면은 부정부패 걸리면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처벌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게 네. 다 권력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지금 건국한 후에 66년이 됐는데요. 예. 네. 네? 노무현 DJ 정권 10년을 진보 정권이라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정권을 빼고 56년이라는 세월을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신 보수 정권이 네, 우리나라를 네. 이끌어온 네. 거예요. 한나라당 민정당 뭐 이렇게 다 무슨 거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한당 뭐 다 네. 해가지고 네. 공화당 뭐 다 해가지고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회 현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소위 보수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전통을 이어받은 네. 이제 뭐 그 얘기한 거죠. 뭐 네.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게 네? 보수 정권이 더군다나 이게 보수 정권이라는 거는 이게 보수는 뭐 부패사망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둔감한 거예요. 이 보수 정권은 네. 아무래도 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뭐 그분들에게 뭐 마음이 와닿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그거 저 무슨 법 통과 안 시켜요? 네, 김영란 법 네, 통과 안 시켜요? 네, 안 시키잖아요. 민주정기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제대로 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여당이 해야 되는 일은 어차피 국민들과 가깝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 이게 여당의 역할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김무성 현재 여당 대표도 대표 되기 전에 난 뭐 청와대 할 말 하겠다. 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네. 못했다는 거 여당 네. 역할을 뭐 할 얘기 많은 거예요.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네, 뭐 하겠단 말이야. 뭐 이랬는데 아, 된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하나만 보더라도 네. 여당이 제대로 어? 김무성 대표가 대표될 때 네. 청와대 할 말 하겠다 말이야. 했죠. 그게 뭐 얘기예요? 네. 네. 그거는 여당 노릇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그걸 하고도 안 하니까 여당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당 노릇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제가 뭐 어느 신문에 얼마 전에 뭐 무슨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조금 뭐 듣기 싫은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나 야 이거 여당에서 좀 나한테 뭐 좀 뭐라고 하겠다. 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럴 줄 알았더니 어머 여당에서 어이구 임 목사님 참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반응이 그렇게 와요? 뭐 그렇게 와요.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뭐 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네.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뭐 네. 그런 얘기를 네. 그거밖에 네. 없는데 뭐 근데 그 얘기를 여당이 보다나
그리고서 임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우리가 할 얘기 해주셨다고. 예, 우리가 못하는 얘기 해줬다. 뭐 자기들은 왜 못한대요? 뭐, 왜 못하는지 글쎄 뭐 쫄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못하는지 뭐, 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이게 꿀먹은 벙어리 아닙니까? 저렇게 하다가는요 저기에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를 저게 망치는 일이에요. 저게. 네.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당도 결국은 청와대 무서워서 찍소리를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유 그 거대 야당인데 네. 거대 여당인데 여당. 무슨 네. 뭐 청와대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아, 뭐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아, 무서워진 않은 것 같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애가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얘 말 못하는 사정. 아, 말 못하는 사진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뭘까. 그게 참 국민들도 궁금하고 다 아. 궁금한 일이에요. 네. 그게 뭘까요?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다른 수수께끼죠. 여당이 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당이 그 정말로 이게 나라를 위해서 또 정말 박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당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입 닫고 있지 말고 네.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하고 네. 뭐 조금 당장은 뭐 좀 미움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그게 결국은 여당을 위하는 일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용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용감해져라. 네, 네. 새누리당은 좀 더 용감해져라. 네. 저도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볼 때도 됐는데. 임기 한 2년 남았네요. 1년 반쯤 남았죠. 1년 반밖에 안 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그러면 더 위험하죠. 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더 조심하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의 뭐 임기 말이니까 뭐.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야당 이야기 좀 들어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통진당 또 해산까지 되고 그래서 야권이 정말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해하죠. 네. 지금까지 여당의 행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여당이 저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만에 이만큼 이런 어려운 곤혹스러운 위기에 빠지게 된 거는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야당이 아, 야당 노릇을 못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6.4 지방선거라든지 7.3 재보궐선거라든지 네. 야당이 전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야당이 못하니까 전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의 지지를 네. 잃은 네. 건데 네. 만약 그때 야당이 선전을 했으면 네. 네? 이 정부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 예. 네? 여당이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제대로 야당 노릇을 못하니까 여당이 그냥 정말로 자기들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야당이 참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여당이나 이 박근혜 정부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야당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네. 저 야당 큰일 났다. 네. 야당이 바로 돼야 여당이 바로 되고 여당이 바로 돼야 박근혜 정부가 이 정부가 잘 될 텐데 네. 그래서 야당을 굉장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우리 총체적인 이 난국이라는 거 전국의 그 위기라는 거는 야당도 절대적인 나는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이게 네. 야당이 야당 노릇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얼마 이제 조금 더 전당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네. 보세요. 그 나와 있는 후보가 말입니다. 네. 누가 국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뭐 세 사람이 나오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죠. 네, 뭐 네. 빅3라고 그러는데 네. 다 옛날에 한 번씩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네. 전혀 감동이 없잖아요. 이 국민들에게. 네. 감동이 없다. 저 사람이 되면 참 야당이 바로 될 거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다 하는데 왜 자기 자신들만 모를까요? 난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죠.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예. 자,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사실 여당이나 집권당 쪽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안 올라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통진당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통진당 사건. 뭐 그거는 뭐 사실은 사람들이 뭐 박근혜 정부와도 박근혜 대통령과도 연결을 하고 뭐 여당하고도 연결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야당이 보면 의뢰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 오바를 한다. 네.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건 억지다. 저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일들을 야당이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생 법안이라든지 정말로 꼭 그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 이거는 정쟁과 관계없이 해야죠. 해야죠. 예, 야당이. 예, 예. 뭐 하고 자꾸 걸잖아요. 예? 그건 장애 투쟁한다고 촉항원 추천하고. 예, 옛날부터 해오던 그 습관이에요. 그다음에 야당이 언제 한번 뭐 제대로 된 집행부를 구성해서 일을 해봤어요? 맨날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네. 아, 맞아요. 예. 맨날 비상대책위원회예요. 아, 네, 네. 멀쩡한 때에 그냥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네. 이런 모습을 보이니 누가 어떤 국민들이 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국민들이 다 이게 사람이 역물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네. 이게 그 뭐 국민들이 왜 지지를 안 하느냐. 참 이상하다. 이상할 거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아니까 지지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인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이 통진당 사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통진당이 자초혼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국민 여론을 지금 보면은요, 네? 국민들 여론이 네. 통진당 해산하면 저렇게 예쁜 정당을 왜 해산하느냐. 네. 그럼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을 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미 국민들 눈에 났어요. 네. 어?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총선 때 그 경선 부정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진보 정치라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경선 부정을 합니까? 어? 그러면서 또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무슨 뭐 뭐 어? 머리끄댕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예. 그다음엔 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 내부에 도저히 사람들 같이 못하니까. 그때 종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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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에 나갔잖아요. 또 애국가도 안 부르잖아요. 네. 응?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은 저건 아니다. 국민들은 뭐 복잡한 뭐 법 논리는 모르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한 뭐 수백 페이지 되는 그 판결문은 국민들은 모르지만 그런 법리는 모르지만 네. 이미 저건 아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애국가 안 부르냐. 네. 네? 국회에 대한 경력이 어떻게 안 하느냐. 어? 어떻게 저런 경선 부정을 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거를 법률적으로 확정한 걸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대해서 해산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래도 이 사법적 판단은 아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진당 사람들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왜 국민들이 64%나 되는 국민들이 이 통진당 해산을 찬성하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진당 사람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게 하나였어요. 예. 진보 운동이에요. 네, 네, 네. 진보 정당, 진보 네. 운동. 네. 아니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보는 이게 나쁘다. 어? 종북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진보 운동이 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통진당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돼. 우리나라 진보 운동의 이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진보운동이라는 것, 진보정당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네. 가이드라인을 판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쉽게 말하면 애국가 부르는 진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애국가 부르고 국회에 대한 격려할 줄 아는 네. 큰 진보가 우리나라에 필요하죠. 네. 애국가 부르는 진보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동독이 망할 때 동독에서 공산당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전향을 합니다. 네. 지금의 3인당이죠. 네.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3인당으로 다 전향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다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유럽식 좌파죠. 유럽식 네. 진보 정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속되게 말해서 짬뽕 정당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표현을 저는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은 이번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연대다 뭐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조금 손해나더라도 네. 정치 뭐 하루 이틀하고 말 겁니까? 네. 한 번 선거고 말 겁니까? 뭐 남나를 내다보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뭐 의석 한두 개 더 얻기 위해서 무슨 되지도 않는 연합한다 뭐 맞지도 않는 무슨 뭐 연합을 한다. 뭐 저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새정치연합이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의 인물들이 가진 너무 많이 모여져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선에 출마도 해보고 뭐 네. 그랬는데 이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책까지 정책이나 이념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다. 그게 네. 정당이다. 그래서 그렇죠. 정책 정당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너무 혼란돼 있거나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서 정말 뭐 좀 지역적인 거 뭐 이런 거 외에 달리 정책적인 판단 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분명히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다당제라는 게 생존할 수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앞으로도 실험이죠. 그런데 네, 저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새정치연합도 네. 그렇게 허거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서 그러지 말고 네. 정직하게 네, 네. 네? 우리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 한번 정책을 가지고 한번 정당운동을 해보자. 정치운동을 해보자. 난 그게 국민들 앞에도 진술하고 수직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되지 않나.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 정책 정치의 과제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정치권만 쳐다보면 이거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허구한 날 싸움 박질하는 겁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좀 화합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서로 존중하고 무슨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쟁점이 없는 법안도 통과시켜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정치를 해야지. 허구한 날 뭘 수도 시켜버리고 뭐 장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강행하고 뭐 단독 처리를 하려고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화합 정치를 못할까요?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죠. 성숙되세요? 예. 본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직 애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싸움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성숙이 안 돼서 그런데. 네. 참, 우리 사회가 다 지금 뭐 참 웬만한 그런 그 경지에 이르는데 이 정치권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네, 네. 뒤떨어져 있어요. 네.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민들의 걱정도 덜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정치를 아직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국민들이 걱정을 해요. 거꾸로. 예. 예. 참 큰 걱정은 예. 해법이 없어요. 언제나 철이 들는지 이 정치권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드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좀 그런데 이 사람들 철들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철들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무슨 방법이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그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 불러다 놓고 정신교육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거고. 예. 그런데 결국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87년 헌법이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이게 대통령 중심제 내지는 양당제. 예. 이거는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결국은.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목소리가 제일 많다. 네.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돌아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27개 나라인데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뭐 이제 대중 후진국 쪽에 많고 예. 다 제왕적 대통령 돼가고 예.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권을 조금 줄이고 예. 내각하고 좀 분담을 하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힘을 행세할 기회가 그럼요. 별로 네. 없게 되겠죠. 결국은 뭐 미국이 뭐 대표적인 그런 대통령 중심 우리는 이제 미국 그 때였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거 대한민국이 한국이 저거를 따라오는 거죠. 네. 우리도 네. 걱정하는 저제도를 따라오는 네. 거에 대해서 네. 네. 많이 걱정을 했다는데 미국도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도 이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은 네. 사실 그나마 지탱해 온 것이 연방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 예, 다 지방에서 그렇죠. 하는 거지. 도로 놓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대통령이 많이 하나요? 이렇지 않아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제라는 게 네. 지방자치, 건전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한 네. 그런 바탕 위에서 되어져야 이게 균형을 이루는 우리는 지금 뭐 이게 그렇죠. 지방자치도 좀 안 되잖아요. 거꾸로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좀 분산형 그런 걸 해야 되겠고 네. 내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 사람이 안 되니까 제도를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대변형을 해야 할 것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하시죠. 네. 네. 그 뭐 저 교회도 은퇴하셨으니까 그 일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어떨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명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주말이 뚝지 다 잡는 대성. Yes, like condensing. 대성. Yes, like condensing.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통진당 의원에 대한 헌재와 선관위의 의원직 박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의견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485님께서는 일부 의원의 문제는 모든 당원을 정부로 모는 것은 잘못된 시각 아닐까라고 적어주신 데 반해서 6508번님께서는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이 없어진 마당에 다시 뽑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 휴대전화 끝자리가 3051번님 주간경향 그리고 6573번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